오늘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중화 반응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강산과 강염기를 사용하니 장갑과 보안경, 실험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산과 염기 수용액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인데요. 각 수용액의 농도는 0.1몰로 맞춰줍니다. 0.1몰 농도는 0.1몰의 염산과 0.1몰의 수산화 나트륨이 용액 1리터에 각각 용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용액이 반응할 때 같은 양만큼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몰 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삼각 플라스크 3개에 묽은 염산을 각각 5ml, 10ml, 15ml씩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묽은 염산 5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교반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바를 넣은 후 교반기를 작동시킵니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5ml를 묽은 염산 5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죠? 0.1몰 농도의 묽은 염산 5ml와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5ml가 반응하면 수산화 이온이 과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죠. 그래서 용액의 색깔이 붉게 변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묽은 염산 1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교반기 위에 올려놓고 마그네틱 바를 넣습니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넣고 교반기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를 묽은 염산 1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용액이 무색으로 변하죠? 몰 농도 0.1의 묽은 염산 10ml와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가 반응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므로 혼합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색깔이 무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묽은 염산 15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교반기 위에 올려놓고 마그네틱 바를 넣고 교반기를 작동시킵니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넣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5ml를 묽은 염산 15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러자 용액이 무색으로 변합니다. 0.1몰 농도의 묽은 염산 15ml와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5ml가 반응하면 수소 이온이 과량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용액의 색깔이 무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 중화반응은 산의 수소이온의 몰수와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항상 1대1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이온이 있다면 그 액성은 그 이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